안녕하세요. 줌마르신 켈리입니다. 오늘은 회원님들과 함께 네 가지 기본 스텝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신 분들이 춤과 줌바 댄스 자체가 처음이라고 하셔서 오늘 기본 스텝 네 가지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줌바 입문자용, 그리고 왕초보들을 위한 몸치, 박치도 할수 있는 네 가지 스텝, 아주 쉽고 간단한 스텝으로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지금 수업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 스텝 네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아프시죠? 처음 춤을 추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여섯 번을 이렇게 찍는다고 해서 이름이 식스거든요. 영어로 여섯 번이 식스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 걷는다고 생각하죠? 오른쪽 뒷고, 중간. 왼쪽 뒷고, 요게 진짜 스텝이 많이 나오거든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시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원, 투, 쓰리 연결해 볼게요. 포, 파이, 식스 계속 걷고 쓰리, 에이, 투, 쓰리 멈추지 말고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이. 잘하셨어요. 앞으로 앞꿈치로 찍으세요. 앞꿈치로 한번 찍었다가 옆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뒤 갔다가 다시 지다리. 이거는 꼭지점 스텝이라고,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꼭지점이 아니에요. 바깥쪽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 옆구리에다가 꼭지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엄지척 쪽을 왼쪽으로 할때 어떻게 하겠어요? 원, 투, 쓰리, 포. 왼쪽으로 할때 어떻게 하겠어요? 원, 투, 쓰리, 포. 잘하셨어요. 원, 앞꿈치로 투, 쓰리, 포. 제자리 잡는 게 아니라 살짝 걸어주면서 투 살짝 걸어주세요. 포원 찍고 크게 쓰리 포원 처음에 잡을 때 크게 동작하는 연습을 해야 이 고개 습관이 들거든요. 투 쓰리 포앞옆뒤 중간 앞옆 앞꿈치로 뒤 중간 다시 집중하고 뒤 중간 앞꿈치로 밟으세요. 앞 옆 이런 동작이 나오잖아요. 두 번씩 걷는 동작. 이게 투 스텝이거든요. 팔면서 여기 가장 많이 나오고 파이 식스 세븐 옆에 찌르기 이런 동작도 많이 하거든요. 파이 식스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 파이 식스. 간혹 뒤로 가기도 해요. 간혹 뒤로 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스텝은 발만 먼저 해볼게요. 발이 익숙해져야 손도 나오겠죠?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뭐 전문 시간이나 이제 틈나는 짭짤이 시간 있을 때 우리 스텝 한번 연습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걷는 것도 괜찮아요. 집에 걸어갈 때도 이제 걸어가면서 리듬을 타면서 사람들 없을 때두 분이서 몰래몰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스텝은 가실 때 왼쪽으로 갈 때는 원, 투, 쓰리, 몸을 딱 치는 모아주시면 돼요. 그냥 옆으로 걷는 듯 시작하시면 돼요. 오른쪽 할 때는 원, 투, 쓰리, 포. 이걸 갖다가 이제 팔을 넣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상 생각해보면 어려운 스텝이 아니에요. 우리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일상적으로 걷죠. 이거는 그냥 찍고 걷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포인트를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투, 투, 쓰리, 완전히 옆면을 보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거 찌르기 한번 잡을게요. 이거보다 이게 좀더 쉬우니까 팔을 같이 넣어가지고 투스텝 가볼게요. 이거 두번 빠른 사이 투스텝이에요. 이름이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 식스,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팔, 팔, 쭉쭉! 세븐, 팔, 쭉쭉! 원, 쓰리, 팔, 쭉쭉! 파, 식스, 세븐, 에잇! 잘하셨어요.
V스텝입니다. V스텝은 발로 V자를 그린다고 해서 칭해진 이름인데요. V스텝 같은 경우는 앞발을 왼쪽 제자리 이런 식으로 디디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갈 때는 오른발이 먼저 돌아오고 왼쪽 갈 때는 왼발이 먼저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뻗고 다시 뻗고 다시 제자리 찍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치시를 할 때 왼쪽으로 가라 라는 짓이거든요. 왼쪽 다리를 먼저 왼쪽 돌아올 때도 나간 발이 먼저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V스텝은 저와 함께 해보았고요. 나머지 이제 세 가지 스텝은 이제 회원님들과 함께 이제 수업 도중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는데요.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하시죠?